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자료는 썬데이 토지입니다. 선도정기요. 선도정기 시황 분석 하기 전에 저희 카페 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은 싸고 좋을 때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그냥 매달 월급을 타든 아니면 생활비를 줄이든 알바를 하든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일 만원이든 2만원이든 3만원이든 바닥에서 주워 모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고요. 저희 카페에 오셔서 메인 공지창에 준비되어 있는 대박 시리즈 500탄 이 모음집을 꼭 보시면 여러분들 저를 믿고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황 분석 드릴 텐데요. 자, 선도정기는 지금 고점에서 5천원 6천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추세선이 지금 하방 압박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이런 구간인데요. 자, 이 종목이 3,900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3,90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이 종목은 약 2,800원까지 추가 하방 압박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저희 카페 바닥주입니다. 바닥주인데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조정이 오면 무조건 추격 매수다.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참 고민인 종목인데요. 성문전자입니다. 성문전자 고점에 물리신 분 하루 빨리 찾아오십시오. 이거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추가 하락이 아주 강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성문전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휴, 걱정되네. 자, 성신양해입니다. 성신양해. 성신양해는 뭐 회사 내용은 뭐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나쁜 회사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구간이 이런 종목을 15,000원, 2만원, 3만원에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이 고점에 하십니까?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자, 성신양에 지금이라도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돈 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이게 원래 잠재자산 정보료가 5만원인데 카페를 이제 활성화를 이제 위해서 제가 만원에 잠재자산을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면 절대 지금 22,000원, 25,000원에 이거 24,000원, 25,000원에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절대 이 구간에 매수할 이유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자, 성신양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아직 추가 하방 압박이 더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십시오. 위기 대응을 안 하면 그냥 마냥 기다린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돈은 돈대로 묶이면서
추가 하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지건설인데요. 성지건설 잠재자산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휴, 이거 저희 카페에서 이거 430원에 바닥에서 추천드려 가지고 거의 뭐 한 6개월 7개월 사이에 약 한 800%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이거 들어가서 재무구조 보십시오. 여러분들 심각하다. 성지건설 잠재자산을 알고 위험대처를 하시고 빠져나오실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동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다시 온다라고 해도 매물 압박이 강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지건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요런 종목을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추세선이 이제 추세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이 종목은 지금 약 3만원 정도인데 3만원에서 5만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만 해도 뭐 몇십 프로는 금방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대박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한번 보여드릴까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요, 바닥 약 한 2,000원대에서 추천해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2,000원대에서 추천드려 가지고 지금 700% 정도 급등하고 있네요. 아직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한번 팬 서비스로 한번 공개를 한번 해 드릴까요? 얼마 수익이 나고 있는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보 MEC입니다. 세보 MEC 이렇게 키워드 검색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보 MEC 주가의 지정보 이렇게 나오죠.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세보 MEC 이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이 종목 잠재자산을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나면 나만 믿고 그냥 꼭지 목표가 올 때까지 강력 홀딩해라. 그러면 2년 3년 안에 너희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자, 2013년도서부터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십시오. 바닥 분석가 3,000원.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매수를 준비하십시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바닥 분석가 53% 수익증입니다. 자, 강력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이건 뭐 일일이 다가 제가 시황 분석 자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바닥에서 매수해 놓으면 저는 이 종목 매심원 700%는 무조건 먹는 종목이다 라는 걸 알고 추천드렸으니까 강력 홀딩 하는 겁니다. 회사 내용 아주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대박이 터지는데 이거 바닥 분석가 대비 지금 거의 한 700% 정도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다고요? 몇 푼 먹으려고? 인생 패가망신한다. 조심하십시오. 이상 간단하게 시황 분석 자료 녹음하고요. 이제 다음 분석 자료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